좋은 제품을 만들고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해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품질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제38회 국가 품질 경영 대회가 열렸는데요. 우리나라 산업 품질 경영의 질을 높인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품질 경영이란 불량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여 저렴하면서 흠이 없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 등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품질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고객 만족 경영을 경영 철학으로 삼고 서비스 품질 혁신에 성공한 공로로 이번 국가 품질 경영 대회에서 품질 경영상 서비스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모든 사고와 행동의 중심을 고객 만족에 두고 혁신적인 고객 중심 경영을 함에 따라 고객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고객 만족을 창립 초기서부터 저희가 가장 큰 모토로 생각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고객 중심적인 경영과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인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을 강화시켜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객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1일 코엑스에서 제38회 국가 품질 경영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가 품질 경영 대회는 한해 동안 품질 경영 혁신 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로자와 우수 기업 등을 시상하고 관련 기업들에게 품질 혁신 의지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로켓전기 김종성 회장이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총 110명의 유공자와 단체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외에도 282개 분임조와 30명의 품질 명장 등도 메달과 품질 명장패를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 시장이 열광하는 인류 명품을 창출하여 품질 강국 코리아 건설에 산업인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업뉴스 이수민입니다.